유튜버 겸 트위치 스트리머 오킹이 최근 불거진 남염 자막 드릉드릉 삽입 논란을 언급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킹은 최근 유튜브 영상을 통해 드릉드릉이라는 자막을 삽입했고 남성 혐오에 논란이 있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며 일부 네티즌들의 지적을 받았었죠. 이에 20일 유튜브 채널 오킹TV에는 어쩌다 이렇게 불편한 세상이 온 건지 모르겠네요 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되었는데요. 해당 영상은 지난 10일 방송된 트위치 방송 모습으로 오킹은 최근에 편집자가 추가로 두세 명 정도가 더 들어왔다. 한 편집자가 처음으로 영상을 편집했는데 드릉드릉이라는 남염 논란이 될 만한 자막을 썼다 라고 운을 뗐습니다. 드릉드릉은 크게 자꾸 울리는 소리, 짧게 코를 고는 소리를 뜻하는 방언이죠. 하지만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드릉드릉이 여초 커뮤니티에서 하고 싶어 안달난 상태 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남혐 단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이에 대해 오킹은 영상 검수는 편집자와 매니저가 하루에 10분씩 필수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단어 뜻에 대해 몰랐다. 나는 검수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 올라간 영상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검수해도 뭔지 몰랐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솔직히 말하면 논란인 것을 알고 있는 게 더 이상하다. 알고 있는 사람들의 사상이 이상한 것 같다. 그걸 어떻게 다 아냐? 라며 우리 편집자들 그런 애들 아니다. 그런 애들이었으면 내 편집자를 못한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애들은 애초에 내 방송을 못 본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죠. 그러면서 남초든 여초든 어느 커뮤니티 간에 유행어가 굉장히 많다. 그런 걸 하나하나 다 검열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어원이 안 좋았던 것들도 있고 그런 뜻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내가 인터넷 방송에 몸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커뮤니티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런 용어를 어떻게 내가 다 아냐? 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내가 남혐을 하고 여혐을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같다라면서 여지가 있는 단어를 쓴 게 죄라면 너무 죄송하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논란의 여지를 없애주는 모습 보기 좋네요. 이런 걸로 논란이 되는 세상이라니 세상 참 삭막합니다. 이상한 사상에 빠지지 말고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 제발 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